전기 부품들을 연결해 보며 전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꼬마 전구를 소켓에 넣고 돌려주도록 합니다. 전지 끼우개의 전선을 소켓의 구멍에 끼워서 꼬아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전지 끼우개에 건전지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이때 방향을 잘 확인하고 건전지를 끼웁니다. 소켓을 우드락의 전등에 위치해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전지 끼우개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우드락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쇠막대를 눌렀다 올려보며 꼬마 전구를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쇠막대는 스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길을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전기가 통하면 전구에 불이 켜지는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